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화면이 왜 여기 안 나오지? 잠시만요. 아이패드에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밥은 드셨는지 묻고 싶은데 댓글이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배고프다고 말하니까 케이크랑 딸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딸기도 좋아하거든요. 조금 아직 멀었나요? 됐나요? 끊긴다. 끊긴다고. 됐나요? 너무 끊긴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배고파가지고 이거 딱 한 입만 먹고.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하트수 먹으라고요? 하트수가 지금 오! 곧 지금 1억 9,500 정도. 네. 곧 2억을 찍을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근데 많이 먹으라고. 저 근데 요새 살이 쪄가지고 살 빼야 돼요. 지금 너무 살이 쪄가지고 살 빼야 돼가지고 많이 먹지는. 살 좀 쪘어? 네, 살이 좀 쪘어요.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어. 강아지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아리, 토끼,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뭘 닮았어요?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아직 저녁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쁜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저녁을 아직 못 먹었는데 촬영 이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머리색 저 이거 탈색 한 두 번에 이거 한 번 더
보라색으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제가 아메리카노를 좀 잘 못 먹어가지고 쓴 걸 못 먹어서 좀 연하게 아메리카노 연하게 살짝 보리차 맛 나는 말 좀 좋아해요. 지금 부금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무슨 촬영했냐고요? 무슨 촬영했을까요? 저 오늘 무슨 촬영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아, 네. 이쪽으로 갈까요? 바로 가면 되나요? 아, 제가 지금 여기가 데이터가 잘 안 터지나 봐요. 그래서 끊기고 이래서 제가 자리를 옮기는 걸로 저쪽으로. 네. 같이 가나요? 어, 이거 딸기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로. 아, 여기로. 오케이. 여기로. 여기로. 민트 초코 좋냐고. 저 민트 초코, 저 민초파입니다. 어, 곧 하트수가 2억이 넘을 것 같아요. 요한아 탈색 자주 하지 마. 저도 탈색을 지금 머릿결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머리 에센스 잘 하고 있습니다. 표 V의 표지 셀카 나중에 풀어줘. 어, 끝나고 V 끝나고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하트수가 2억을 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눌러야지. 저 그 뭐지? 저 딸기, 어, 오. 제가 와야죠, 그죠? 제가 가야죠. 네. 딸기 주세요. 요한이는 요즘 취미가 뭐야? 저 요새 그 넷플릭스로 드라마 봐요. 드라마 이제 시작하는 이제 드라마 네,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뭐지?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연기 연습하고 연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너무 걱정됩니다. 요한아 아이돌도 해줄 거지? 당연하죠. 제가 연기를 이번에 처음 이제 하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돌로서의 모습을 팬분들께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을 거고, 아이돌로서의 모습도 네 보여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넷플릭스 뭐 뭐냐고. 저 요새 그 드라마 중에 드라마 중에 그 이제 시작한 건데 웹툰으로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태원 클라스 그거 2화 나왔잖아요. 2화 나왔는데 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즐겨 보고 있습니다. 어제 2화 다 봤어요. 요한이는 요즘 무슨 노래 들어? 저 잘 때 듣는 노래 말씀이실까요?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잘 때 듣는 노래. 아, 클로즈업으로 찍어주세요. 아, 네. 좀 멀죠? 네, 그쵸. 좀 가까이. 제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보여드려요. 아 말로 저 잘 때 듣는 노래 그냥 선배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그냥 선배님의 베개가 되고 싶어요 요거랑 그 다음에 테리 선배님의 그냥 지내 그거랑 되게 그냥 선배님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 거 같아요. 듣고 자요 뭐 새벽 2시 그 다음에 폴킴 선배님 초록빛 편지 뭐 딘 선배님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소나기 뭐 이런 거 들어요. 그러면서 딱 들으면서 이렇게 예약정지 시간 있잖아요. 예약정지 이렇게 30분 해놓고 들고 이렇게 두면은 자다가 일어나면 옆방 한 장에 허리 뒤에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에잉? 무슨 게임 좋아하냐? 저 게임을 안 하는데 저 그 하면은 만약에 하면은 저 그거 모바일 배그 그거 컴퓨터는 맨날 뭐 죽다가 죽더라고요. 그 뭐야 모바일 배그 있잖아요. 그거 자주 해요. 저 모바일 배그 플래티넘까지 갔었습니다. 머리색 너무 잘 어울려.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염색을 크게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항상 검은색 머리나 뭐 조금 갈색 이 정도 했었는데 보라색으로 한번 처음 해봤는데 어때 괜찮나요?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색 응발 한번 할까요? 응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 무리겠죠? 그죠? 인스타 사진 좀 인스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 사진 오늘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러면은 아 맞다 그 팬분들, 저희 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걸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요한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또 뭘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죠.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앞으로 더 풍선이 들어버렸네요. 풍선이 갑자기 들어버렸네요. 이게 헬륨, 이게 헬륨 풍선이거든요. 하나 먹어볼까요? 가위. 요한이를 기다렸어.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여기 그 안 터지면 지금 어떻게 하지? 됐다. 됐다. 네, 제가 이렇게 네, 제가 헬륨가스를 먹었는데 또 뭔가 나서 먹어서 또 뭔가 아, 네, 아 어우 더워. 다이 케이크 맛있네. 아무튼 풍선을 이렇게 막 어제 제가 계속 네 말하다가 갑자기 풍선을 먹어버려가지고 풍선을 이제 막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이제 꼭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기다려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쵸. 요한아 오늘 뭐 했어? 저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오늘 촬영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무슨 촬영인지 빨리 맞춰봐요. 무슨 촬영이게 해요? 무슨 촬영인지 맞춰보세요. 근데 대신 답은 알려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가서 보고 이렇게 봐서 쉬어야 되니까. 무슨 촬영했어? 광고, 화보, 드라마, 인터뷰, TMI, CF 그 중에 하나 있겠죠 뭐.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쿨? 2020 학교... 아 이거 드라마 이거는 조금 아직 촬영 아직 좀 남아가지고 네 이거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 진짜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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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무조건 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 정털
엉터리 생고기 생기지 마. 맞죠? 되죠? 저 엉터리 생고기 가면은 장난 아닙니다. 저 진짜 고기 뷔페에서 고기 진짜 잘 먹어요. 다음 요한이 TMI. 저 TMI. TMI. TMI가 뭐가 있을까? 11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11시 10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씻고 바로 준비하고 스케줄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검은색보다는 흰색을 좋아하는데 옷은 검은색을 많이 입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오 진짜 TMI. 별로 안 궁금하셨다는 소리. 인스타 자주 해줘. 자주 할게요. 요한이 사랑해. 삼시세끼 영생 다 사줘. 삼시세끼를 근데 영생을 먹으면 제가 좀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은 자주 가는 편이죠. 애교는 좀. 아 맞다. 그 지금은 제가 그 뭐지 좀 뭐 공카 이런 게 조금 만들기 좀 그러니까 제가 그 뭐지 해시태그를 정해서 제가 그 해시태그를 치면은 이제 저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제가 볼 수 있게 하는 거 어때요? 그 해시태그를 하나 정해서 SNS 같은데 이제 제가 그 해시태그를 치면은 이제 팬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제가 볼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제가 편지를 읽고 싶어서 그럼 트위터에 트위터 해시태그에 그걸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 해시태그를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오 요하나 있잖아 뭐 이것도 괜찮다. 요하나 있잖아 이것도 괜찮고 요한이에게 이러쿵 저러쿵 제가 정하라고요? 뭐지? 인스타래 그 V의 썸네일에 요한이를 바라봄이었으니까 요한이에게 짝대기 말해봄 어때요? 요한이에게 짝대기 말해봄 요아 이거 댓글 내가 지금 좋아요 요한이에게 짝대기 말해봄 아니 그러면 댓글로 조금 더 받아볼까요? 제가 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오 좋아 요한이에게 말해봄 또 다른 거 없을까요? 다른 거? 더 이쁜 거 더 이쁜 거 네 요한이에게 말해봄 이거는 제가 예시로 하나 보고 싶어 요한 이것도 괜찮다 짝대기? 그 짝대기 있으면 좋겠는데 저 짝대기 뭔가 좋은데요? 따뜻한 옷 입어주세요. 여기가 실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벗고 있는 건지 밖에 나가면 저 진짜 여기 빼고 다 가려요. 여기 빼고 다 가려요. 여기 빼고 왜냐면 보여야 돼서 요한이에게 짝대기 물어봐. 요한이에게 짝대기 보세요. 아닌데? 요한이만 짝대기 보세요. 이것도 괜찮다.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요하나 짝대기 들린다면 짝대기 당근을 짝대기 당근을 왜 흔들지? 잠깐만요. 자, 요하나 들린다면 당근을 흔들어버려? 당근? 이거 딸기인데? 오, 너무 맛있고. 당근. 이거 괜찮은데? 요하나 들린다면 당근을 흔들어. 괜찮나요? 아, 제가 토끼니까 당근을 흔들라고. 뭐 제가 그 한 다음에 편지 읽으면서 이렇게 당근 흔들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당근을 내가 하나 사야겠네 오늘. 당근을 저 하모니마트 가가지고 당근 하나 사가지고. 그럼 그걸로 하는 걸로 어때요? 요하나 짝대기 들린다면 짝대기 당근을 짝대기 흔들어줘. 너무 긴가? 요하나 이걸로 우리 여러분 이거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샵 당근을 짝대기 흔들어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당근 하나. 이렇게. 아, 더 이쁜 거. 좀 모든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좋네. 요하나 들린다면 당근을 흔들어줘. 좋네. 인삼을 흔들어요? 당근, 그죠? 당근으로 가자. 오케이. 당첨!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뭐지? 제가 편지를 보고 싶어서 네, 이제 해시태그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샵 하고 요하나 그다음 밑에 짝대기 들린다면 밑에 짝대기 당근을 밑에 짝대기 흔들어줘 이렇게. 네 맞아요. 요하나 들린다면 당근을 흔들어줘. 그럼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편지를 보면서 이게 당근을 흔들면서 이렇게 볼게요. 건강 관리. 저 건강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꼭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네 진짜 위험하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마스크 꼭 쓸게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운동 자주 했습니다. 응원봉도 당근 가자? 응원봉은 당근은 조금 응원봉을 당근으로 해버려요? 당근은 조금 네 응원봉
당근은 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시태그는 이걸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캡처 타임 한번 어때요? 캡처 타임 한번 가볼까요? 캡처 타임 하기 전에 제 거울 한번 봤는데 얼굴 상태가 지금 귀엽네요 얘. 오케이. 자,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자,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오케이, 다음.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다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안 보인, 이게? 됐나요? 아, 오케이. 오. 너무 편한데. 사랑해요. 둘 사랑해요. 이게 케이크 맛이. 오오 저는 노래방 가면은 폴킴 선배님 노래 굉장히 많이 부르고요. 폴킴 선배님 노래 되게 많이 불러요. 최근에 부른 건 안녕 안녕 많이 부르고 인스타 라바 그거는 회사랑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라바 정도. 네. 당근 분장까지 하고 당근을 흔들 아 당근 분장까지 하고 당근 들고 흔들어주면 안 되냐고요? 그럼 뭐 해시태그 보기 전에 뭐 분장 다 하고 그 보면서 당근 분장하면서 당근 흔들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이것만 이걸로 봐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게 되게 맛있는데 이거 어디 케이크예요? 소확행?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가? 네, 그거죠. 제 소확행이요? 제 소확행은 정말 배고플 때 뭘 먹는 거.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이처럼 제가 오늘 비록 저녁을 먹지 못했지만 이 배고픈 와중에 이 케이크 한 입 너무 맛있어. 첵스 초코 흔들어줘. 첵스 초코 그만 흔들면 안 될까요? 첵스 초코 흔들어. 오케이 다 흔들어. 다 흔들어 버리고
지하냐고요? 아니면 아 계속 끊기는데 다리 괜찮냐고요? 저 다리가 너무 튼튼해져가지고 지금 네 이제 너무 튼튼해져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여러분 앞에 설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빨리 춤춰야죠. 요한아 계좌번호 계좌번호 제 계좌번호를 부르는데 집 파시면 안 돼요. 집 파시면 엄마 혼나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짜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은 정말 축복받아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많이 먹고 그쵸 밥 많이 먹고 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 얼굴이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사람 얼굴 이구나. 요즘 태권도 하나요? 요즘 태권도 안 합니다. 이제는 할 수가 몸이 너무 망가져버려가지고 태권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네 하면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어. 사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머리색 뭐예요? 머리색이 이게 지금 원래 보라색인데 조금 빠져가지고 색깔이 좀 빠져서 지금 색깔이 빠진 보라색. 연보라 이런 느낌? 댓글 복근 사라졌냐고요? 복근이 복근이 노코멘트 복근 노코멘트 아 음악 스타일 이래 아메리카노 vs 버블티 버블티는 보닥 별로 안 좋아. 공차가 버블티인가요? 아 그럼 버블티 좋아해요. 왜냐면 공차는 맛있어요. 그 흑당 그 뭐야 흑당 그거 아무튼 그 제가 뭔 말하시는지 알죠? 그거 맛있어요.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요한이 실토 올라왔어.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실트가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니 제가 조만간 네. 보게 해드릴게요. 오늘의 메이크업을 보여달라고요? 사실 메이크업을 제가 하지 못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눈 아래로 하고 눈 위로 이렇게 하고 눈 위로 하면 여기 아래 하고 눈 아래로 하면 여기 위에 하고 눈 감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팬미팅이네. 메이크업을 그렇게 합니다. 유한이 주려고 당근발을 사서 줬다고. 당근발이 뭐예요? 저 그런 거 몰라요. 당근 올라왔다고요? 아 실트가 유한아 들린다면 당근을 흔들어줘. 아 당근이 없는데 어떡하지? 당근이 없는데 딸기라도 흔들. 아,
딸기 딸기란 감사합니다. 아, 이 제가 이 브이앱이 끝나고 나면은 꼭 제가 들어가가 이거 읽을게요. 네. 선덕여왕 나왔던 거 에피소드. 선덕여왕 그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지? 어릴 까메오 까오메? 까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제가 그 제기로 축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 하는 거 있고 이렇게 아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턴차기 이렇게 턴돌려차기로 이렇게 빵 차는 거 접니다. 턴돌려차기로 차는 거. 네. 그럴 때 있었죠. 네. 되게 어릴 적에 까메오처럼 출연을 한번 했었죠. 네. 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댓글을 한 다섯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다섯 개를 읽어야 되는데 키키키키키 네 나와 결혼해 줄래? 결혼을 제가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너무 귀여웠다고요? 그 선덕여왕에 나왔던 어린 요한이? 아 그러게요 그때는 귀여웠는데 그죠? 가장 자신감 있는 신체 부위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눈이랑 눈이랑 왜냐면은 여기 오늘 굉장히 좀 약간 쌍꺼풀이 이게 보면은 쌍꺼풀이 조금 이렇게 보면요 사실 눈썹도 조금 자신이 이게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눈썹도 살짝 자신이 있어요. 눈썹이랑 그 눈을 보면은 살짝 그 뭐지 겉에만 살짝 그거거든요. 쌍꺼풀이 있어서 살짝 속상? 보면 조금 잘 지은 것 같아요. 속쌍꺼풀 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캡처 시간 아까 했는데 방금 들어오셨구나. 아이,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까요? 두 번만 이렇게 봐봐요. 시작 하나 둘 셋 하트. 자 그리고 눈 켜고 있네. 그리고 하나 하나 둘 셋 윙크. 아우 이거 눈 오래 못 감고 있다. 네. 아 해달 포즈. 해달 포즈. 그럼 해달 포즈까지만 이 묻어버렸다. 해달 포즈. 이거였나? 아 사실 이거 근데 진짜로 여기 팔자 그 뭐야 메이크업 껴가지고 했던 건데.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연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뵐 수 있게 할 테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물론 연기도 연기지만 그 전에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아이돌로서의 모습 또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브이앱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보면은 평생 요한이만 바라봄. 진짜 여러분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브이앱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하트 안녕. 야, 그리고 제 키 181입니다.